퀴즈 종목 10,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정민 소장의 픽은요. 하이트질러와 에코마케팅, 클리오, 기아, 엑스게이트 이렇게 다섯 가지 가져오셨고 이성웅 차장의 픽은 현대코퍼레이션, 심텍, 현대오토에버, HK이노엔, 유진테크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추가 매수할까요? 아니면 그냥 끌고 가도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도 좋습니다. 저희에게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 있으니까 댓글로 주셔도 되고요. 샵 377번 문자도 항상 받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지금 바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종목 릴레이 이어가야겠죠. 반종민 소장님의 여섯 번째 종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하이트진로고요. 하이트진로. 이 하이트진로 뭐 잘 아시겠지만 국민 술과 관련된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잠이슬 테라, 뭐 이슬톡톡 등의 제품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이슈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이슈도 있고 좋은 이슈도 있긴 한데 상반기 소주 수출액이 723억 원,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늘었다라는 게 좋은 포인트긴 한데 미국과 일본 중화권 중심으로 약 80여 개국에 대한 소주 수출을 좀 진행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하이트진로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베트남에 소주 생산 공장 건립을 위해서 베트남 그 타이빈성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그린 아이파크 산업단지에 대한 그 전대차 계약을 좀 체결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큰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겠는데 결국은 이제 시장 확대에 따른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의견이 갈리는 것은 뭐냐면은 하이트진로가 마케팅 비용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들이 아쉬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또 들리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켈리에 따른 마케팅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증가를 했다라고 저는 예측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일부 좀 어느 정도의 그 줄여진다 하면은 결국 하이트진로에 따른 그 매출적인 부분들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게다가 뭐 기관과 외인의 순매수세가 계속 좀 들어와주는 점을 봤을 때는 실적적인 무언가가 좀 더 기대가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어서 오히려 지금 뭐 가격을 인상을 하네 하락을 하네 이거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하이트진로에 대한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보고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땡. 좋습니다. 하이트진로도 저희가 실적을 기반해서 한번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하겠습니다. 이성욱 차장님 여섯 번째 보죠. 현대코퍼레이션 말씀드렸는데 현대코퍼레이션은 네. 어떤 수출입업을 어떤 현대중공업그룹 그 전에 현대중공업그룹 안에서 담당하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현대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어떤 제조하는 그런 부분보다도 이 전방 경기 산업 그리고 뭐 건설, 뭐 조선, 뭐 이런 자동차 쪽에서의 이런 산업에 대한 이 방향성 그리고 현대그룹 자체적인 어떤 그 사업에 대한 실적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3분기 실적도 262억, 작년 대비해서도 14% 이상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매출은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뭐 일부 제품 가격 하락에 의한 일시적인 모습으로 판단되고 있고 뭐 매출보다도 영업이익의 상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포커스를 맞추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철강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마진 시장 쪽에서 집중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런 점에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중남미나 뭐 중동 이쪽에서의 철강 또 이제 자동차 쪽에서의 수출 부분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 걸 봐서는 현대코퍼레이션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3분기 때 놓고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어떤 경기가 불안했을 때도 이런 상사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수출입에 대한 실적 나오는 걸로 봐서는 현대코퍼레이션 매수 관점 접근해도 나쁘지 않다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 매수 타이밍 한번 잘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다음 종목 소개해 주세요. 예, 다음 기업은 에코마케팅이라는 에코마케팅. 기업이고요. 이 에코마케팅은 좀 접근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접근을 해보셔도 되는데 그 기업에 따른 그 M&A 관련된 이슈를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온라인 그 종합 광고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는 그냥 온라인 광고 수입에 따른 이슈보다는 기존의 그 애슬레저 전문 브랜드 기업이 안다르를 자회사로 좀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 에코마케팅이 이 안다르를 인수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인수를 통해서 작년에 그 파산 직전인 회사였습니다. 이 안다르가. 근데 그거를 부활을 시켰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그 흡수합병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서 실적적인 부분들이나 성장세를 키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대표 화장품 브랜드 믹순이라고 있는데, 믹순의 운영사인 파켓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지분을 24% 좀 취득을 발표를 했고,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도 이 에코마케팅이 단순히 이제 광고회사뿐만이 아니라 결국 의류 쪽으로도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은 지금 뷰티 쪽 에서도 신규 비즈니스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M&A를 통해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대표이사가 이제 얘기를 하기를 성장 기업 대상으로 추가 지분과 인수 계획을 앞으로도 계속 좀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결국은 광고로서의 그 매출적인 부분들을 찍히기보다는 앞으로 그 인수 합병을 통해서 그 사업적인 영향력을 키워나가겠다라는 그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공 사례를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M&A에 대한 관심이 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에코마케팅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다음 종목이 또 준비되어 있는데 심택을 가져오셨잖아요. 유튜브에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믿음님께서, 안녕하세요. 심택을 4만 5천 원에 비중 20% 가지고 있는데 1년 넘게 이거 가지고 있는데 손실 중이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진단을 좀 해주세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1년 넘게 가지고 계셨다고 한다면은 아마 올해 심택의 그 실적을 본다고 하면은 좀 다이나믹 하거든요. 네. 우선 상반기 때도 전체적인 이제 반도체, 뭐 기판, 특히 이제 이 스마트폰 쪽의 산업이 좀 하향 그 출하가 좀 제한되면서 심택의 영업이익과 어떤 순이익 같은 경우 적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네. 근데 오히려 지금 3분기 때 실적 흑자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주가 좀 선반영되고 있죠. 5월부터 주가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급한 게 그 주가가 크게 오버슈팅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한다면 이제 3분기 실적의 흑자가 나오고 그리고 4분기 때 이 세트 재고 조정 쪽에서의 전방 산업들이 이게 효율화가 된다고 한다면은 4분기 때 실적은 3분기 흑자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실적을 갖고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재고 조정이라고 한다면 이제 생산보다는 수요가 많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2분기 때 어느 정도 얼추 마무리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좀 하반기부터는 수요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느는 게 아니라 수요에 맞춰서 생산을 조절하는 방향 쪽으로 지금 생산량은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재고 조정에 대한 재고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덜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국미 고객사의 웨어러블 이 신모델 출시에 맞춰서 이 매출액에 대한 기대감이 해외 쪽에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면서 이 심택은 보유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심택 계속 보유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었으니까요. 믿음님 잘 참고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다음 종목 소개해 주세요. 네, 클리오라는 기업이고요. 클리오. 이 클리오는 그 색조 화장품 전문 업체입니다. 근데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네. 모든 제품을 생산하는 뭐 코스맥스 그러니까는 한국 화장품 제조 등이 있고요. 그 CNC 인터내셔널 등의 그 기타 국내외 ODM 업체로부터 좀 매입을 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성장세가 계속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남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3분기 전년 대비 매출액에 대한 부분과 영업이익에 대해서도 증가할 전망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지금 현재 주가 흐름에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기존의 이제 보유자분들을 통해서 좀 계속 좀 남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사실상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보유하셨던 분들은 3분기 실적에 따라 그 만약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크게 나오게 된다 한다면 그때는 좀 매도 전략을 취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온 오프라인 쪽에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도 성장을 하고는 있지만은 일단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다 하면은 그때는 차익 실현을 좀 하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적 발표를 통해서도 차익 실현 전략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기관이 사실상 8월부터 순매수하는 점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 실적 나오기 전까지는 좀 더 그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결국은 뷰티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그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은 클리오는 좀 더 더 주목을 해보시고 갖고 계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클리오까지 자세하게 대응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다음 종목 소개해 주세요. 현대 오토에버. 현대 오토에버. 우선 뭐 8, 9월달에 주가가 뭐 자율주행과 관련된 국내외 좋은 이슈 때문에 올랐다가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거의 이제 9월 달에 상승분을 반납을 했죠. 뭐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이제 현대 오토에버는 실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요. 지금 이제 3분기 뭐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 14% 증가할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중요한 게 이제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50%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대 오토에버가 그 전에 자율주행과 관련되면서 어떤 주가가 그냥 투자 심리가 좋았던 부분이 실적으로 증명이 된다고 한다면 현대 오토에버는 주가 상승 여력은 다시 한번 점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엔터프라이즈 IT 매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증대가 되면서 이 부분이 물량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휘되는 게 연말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마진 구조는 차량 소프트웨어 쪽에서가 좀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본격적인 규모의 어떤 실적을 봤을 때는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 때는 분명히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이죠. 뭐 차량 내비게이션이나 이 소프트웨어는 현대차뿐만 아니라 새로운 어떤 그 신차 어떤 친환경 차에는 더욱더 이제 요소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현대 오토에버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자동차 관련 종목 하나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종목은 뭘까요? 예, 저도 저 자동차 종목인 기아를 가져왔고요. 네. 이 기아는 그 자동차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현대차도 지금 흐름이 좋지만은 그래도 기아 쪽에 그 위에 상단에 별다른 저항 구간이 없어서 좀 기아 쪽으로 가져왔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네. 매출액은 아마 전년 동기 대비 7% 오른 한 24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260% 정도 오른 2조 정도로 좀 추산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 뭐 삼성전자보다도 영업이익이 높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3분기 실적에 따른 기대감이 좀 상당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약 3만 달러 이하의 전기차를 좀 내놓을 계획을 지금 기아에서 좀 하고 있는데 그 중소형급 EV3라고 있습니다. EV3와 EV4가 있는데 콘셉트카이기도 하고요. 준준형 전기차의 경우 EV5의 경우에는 큰 관심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예, NCM 배터리 그러니까는 관련된 배터리를 좀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LFP 배터리가 아니고 NCM 배터리를 좀 사용하게 된다 한다면 어쨌든 좀 이슈를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EV3, EV4 그리고 이제 NCM 배터리를 쓰는 EV5까지 출시 기대감이 내년에 좀 남아 있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도 기아의 경우에는 계속 좀 성장세나 그 이슈가 계속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오히려 지금은 접근을 하셔도 되는데 3분기에 좋은 실적이 나왔다 하면은 그때는 좀 차익 실현을 하시고요. 이에 또 다시 조정을 받게 된다면은 그때는 계속 재진입을 하면서 분할 매매 관점으로 진행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 소장님도 역시 자동차 관련 종목을 하나 소개해 주셨어요. 기아의 실적도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성욱 차장님의 다음 종목 뭘까요? HK이노엔. HK이노엔. 우선 그 위식도 역류질환 신약이죠. 이제 K캡에 대한 시장에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 부분은 뭐 여름 때부터 계속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좀 분위기 좋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국내 코프로모션 뭐 계약이나 또 이제 중국 쪽에서의 판매 로열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큰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어떤 경쟁 제품 대비해서도 이 성능이나 이런 부분 또 이제 뭐 발암 물질 이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HK 이노엔이 좀 우위를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제 그 해외 쪽에서 실적이 그냥 일반적인 판매가 아니라 파트너십을 통한 유럽 쪽에서의 판매 또 이제 북미 쪽에서의 본격적인 진출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HK 이노엔의 내년 상반기 때는 어떤 제약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는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이제 기존에 이 HK 이노엔은 유명한 게 이제 숙취 해소제죠. 이 컨디션. 네.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실적도 안정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영업이익이 3분기 때는 220억 이상.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도 큰 차이가 없이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이런 K-CAC 같은 새롭게 매출처에 대한 부분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물론 주가가 마냥이 반영이 됐다 하더라도 긍정적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HK 이노엔까지 봤고요. 이제 반 소장님 마지막 종목 소개해 주세요. 예, 마지막 종목은 엑스게이트라는 기업이고요. 지금 10%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러게요. 사실상은 여기에서 좀 접근 방식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및 관제 서비스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최대 주주가 가비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엑스게이트가 많이 상승한다면은 오히려 가비아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또 엑스게이트가 일시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버텨준다면은 그때 다시 또 재진입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그 양자 암호화 관련된 이슈가 계속 좀 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좀 계속 이러한 이슈가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아니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좀 기다렸다가 재접근을 해볼 필요도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지난 5월에 그 SKT와 그 양자 암호 통신 기반한 VPN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좀 기술 개발을 좀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부각을 받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난달에 업계에서도 퀀텀 VPN 기술을 탑재한 제품에 대해서 상용화에 대한 그 성공을 했다라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암호화 그 양자 암호화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는 이 엑스게이트는 계속 좀 주가의 흐름들이 변동성이 심할 수 있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뭐 동사의 경우에는 신사업 추진 중으로 있는 부분들이 양자 암호 기반을 통해서 VPN도 있기는 하지만 홈 네트워크 보안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 사업 계획 등을 좀 발표 했던 네. 이력이 있다 보니까는 이 점을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추가 상승을 한다면은 6,000원대 이상 돌파를 했을 경우에 차익실현이 나와줄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이성욱 차장님의 마지막 종목 바로 갈게요. 유진테크 말씀을 드리는데요. 유진테크도 이제 전공정 반도체 전공정 그 단계에서 이제 방막에 대한 장비를 만드는 업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대표 그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대표적인 기업들을 고객사로 지금 오래 두고 있죠. 뭐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실적도 안정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3분기 때 실적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던 건 사실이지만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이미 좀 많이 반영이 됐다. 그리고 일회성 비용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의 평가는 유젠테크의 주가에는 향후에 봤을 때는 이제 큰 문제로 작용 안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올해 같은 경우에 글로벌 뭐 반도체 장비 투자액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좋은 과정으로 가고 있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이 든든한 고객사를 갖고 있죠. 이 메모리 고객사들의 이 증설 계획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그대로 지금 반영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유진테크도 그렇지만은 다른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 기업을 갖고 있는 고객사들은 이 SK하이닉스와 이 삼성전자의 투자 그리고 뭐 감산이나 그리고 증서 이런 부분에 제일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공정 쪽에서의 그 산업에 대한 부분은 너무 이제 그전 저평가에서 고평가로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긍정을 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진테크까지 전부 다 소개명을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탑픽 종목, 종목명만 딱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 소장님은요? 네, 마지막 종목이 엑스게이트입니다. 엑스게이트 주셨고요. 이성욱 차장님은요? HK 이노엔 말씀드립니다. HK 이노엔과 엑스게이트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